1960년도 7월에도 일본 코지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자, 이 사건은요, 사실 1960년도 7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살해된 여중생이었어요. 피해자가 여중생이었는데요. 여중생의 배가 열십자로 찢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배 속 안에 이런 속옷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을 집에서 깨어낸 인물로 밝혀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인근에서 어부를 하고 있었던 당시 나이 24살의 남성이 유력하게 용의자로 떠올렸는데,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용의자로 지목된 이 사람도 사건 현장 근처에서 자살한 채 발견된 겁니다. 자, 지극히 유사한 범죄 행각으로 밀어볼 때 똑같이 복부가 갈려 있었고 복부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동일범이지 않을까? 아니면 동일범과 좀 뭔가 비슷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애니 중에, 일본 애니 중에 스쿨데이즈라는 애니 아세요? 거기서 그 마지막 화에 그 카츠라 코토노아라는 그 카츠라 코토노아가 사이온지 세가이의 배를 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걸 얀데레라고 하는데, 그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그런 느낌의 그런 만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카드를 걸어드릴게요. 여기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 색깔의 배를 갈라가지고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사건이 모티브가 된 게 아닐까, 나고야 임산부 살인 사건, 이게 혹시 모티브가 돼서 이 스쿨데이즈의 그 만화의 한 장면으로 나온 게 아닐까, 뭐 그런 사람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 라고 갑자기 말한 어떤 한 여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한 사이트의 한 그 글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와타시와 여기 뭐 케이사츠노 오토리니 사세라레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큰 검은색 글씨로. 이게 뭐냐면 13년 뒤에 어떤 사이트에서 그 사실 나는 그 범인을 알고 있다, 이 경찰들이 무력해서 그런 거다 막 이러면서 이런 사이트가 생겨요. 그 당시는 사실은 그 88년도 이때는 뭐 인터넷이 있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만큼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건 발생 후인 13년 뒤, 그러니까 2001년경에 이제 제목이 1988년 나고야 임산부 살인 해부 살인 사건의 진상, 나는 경찰의 미끼로 이용됐다, 막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막 어떤 글이 막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제 사이트를 들어가 본 거고 그걸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공개 후에도 사실 1년 반 뒤 2002년경에는 이 사이트 자체가 폐쇄가 되어버렸지만 사실 당시 이런 문장들은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보실 수 있어요. 자, 일본의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이 범인을 알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사이트를 개설한 거예요. 어떤 여성이. 자, 사이트 관리자는요, 1988년 나고야 임산부 해부 살인 사건 당시부터 자기가 이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었다라고 막 이렇게 지칭하면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임산부 그 해부 사건과부터 시작해 자기가 겪었던 일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일기처럼 막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자, 그녀가 쓴 글은 뭐냐면요, 이래요. 대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녀가 어떤 글을 어떻게 썼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가 제가 보여드린 그 사이트에 쓴 글을 여러분들께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가 번역을 해왔으니까. 자, 1990년 2월 15일 이 사이트를 만든 여자의 아버지가 말기 암 때문에 집 근처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자도 그렇고 여자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
그 자택에서 이제 아버지를 요양하고 있었고, 자, 그, 이 글을 쓴 여성은 독신에다가 무직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택이랑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는 날이 많고 부모님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 혼자 있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가 말기 암 때문에 집 근처 병원에 긴급 입원이 된 다음 날 저녁 6시쯤에 집에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봉사단체의 이름을 말하면서 저 수금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대. 그러니까 뭔가 뭐 보험금? 뭐 이런 뭐 아버지가 뭐 보험을 들었다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 그래서 만약에 보험금과 관련된 일이라면은 이게 뭐 부모님이 우리가 집에 없는 동안 만약에 보험 한 사람이 찾아오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뭘 받아놔라, 뭐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하셔거나 언지를 주셨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단 말이지. 그리고 아버지에 관련된 일이고 이 여자가 뭐 직업 직장이 있던 것도 아니라서 이제 아버지 요양에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모를 일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뭐 봉사단체다, 뭐 갑자기 보험금이다, 뭐 수금을 하러 왔다 막 이러니까 뭔가 좀 이상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다음에 오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인터폰을 내려놓고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벨이 또 울리는 거야.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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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인터폰을 다시 들었지. 그래서 그 남자를 이렇게 봤는데 좀 자그마한 체구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입을 꾹 담은 채 계속 벨을 누르고 있더래. 자, 그리고 나서 문이 찢어질 듯하게 팍 문을 두드렸대요. 팍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너무 이상했던 게 한 겨울이었는데도 이 남자가 부인에게 얇은 가디건을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겨울 밤에 절대 이렇게 안 나가라는 복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봉사 활동이나 뭐 어떤 뭐 좀 뭐 모금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뭔가 박스라든지 상자라든지 뭔가 모금함 같은 게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 거야, 이 남자가. 그래서 너무 수상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라면서 2층으로 올라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녀의 집에서 경찰서까지는 대략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는데 15분이 지나도록 경찰이 오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 남자는 이미 떠난 뒤였기 때문에 경찰이 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그 경찰들이 무전기로 막 뭐라고 중얼중얼중얼 거리더니 다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집이 수백 평의 농가였다고 해요. 마당에는 막 헛간이 세 채가 있고 막 정원 있고 막 나무도 있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제 아까 수상한 남자가 찾아왔어라고 하면 뭐 집을 좀 본다든지 아니면 정원이 너무 넓으니까 뭔가 조금 그 남자가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뭐 정원을 본다든지 뭐 헛간을 본다든지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냥 경찰관이 현관문 앞에서 얘기만 몇 번 하다가 뭐 무전기로 얘기하다가 그냥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갔다는 거야. 대략 한 3분 정도 안에. 그러다가 이제 언니네 부부가 왔는데 이 언니가 말을 하기를 어떤 갈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 쪽에서 막 나오는 걸 봤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용의자를 두고 원래 수사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웃집에 사는 어느 부부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사실을 몰랐냐? 그 아들이 그 부부와 남편의 첩의 아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뭐 같이 살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몰랐던 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임산부를 노렸다. 그 임산부의 배를 갈랐잖아요. 그러면 임산부를 노려야 되는데 아니 왜 그녀를 노렸을까? 그 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사는데 왜 그 집을 노렸을까? 왜 그러냐면 그녀의 집에는 항상 기저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자의 아버지가 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요양을 하시고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몸을 움직이실 수 없으니까 대소변을 그냥 가리지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랑 자기가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의 그런 거를 대소변을 받고 이런 걸 갈아줬는데 그래서 그런 기저귀를 빨아서 마당에다가 널었는데 아마 이 기저귀를 보고 이 집에는 애가 있는 집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온 게 아니냐라는 게 그녀가 쓴 글의 일부예요. 자,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다가 아마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면 이 여자는 이미 그 나고야 임산부 살인 사건을 접했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옆 동네에 자기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기저귀를 널어놓는 이 우리 집이라서 내가 그 범인의 타깃이 된 게 아니냐라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왜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다른 그런 파출소 직원분들이 아니라고, 아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경찰이 집으로, 형사가 집으로 찾아오더니 왜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오버하지 마요 라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형사가 어떻게 알고 온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 파출소 직원들이랑 통화한 게 몇 분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형사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전화 끊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형사들이 찾아온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마 우리 집에 도청 장치가 설치가 돼 있어서 아마 우리 집을 도청하다가 이 경찰들이 알고 우리 집에 온 게 아닐까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은 즉슨 뭐냐면 내가 타깃이 된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깃이 됐기 때문에 경찰들도 이 범인이 나를 찾아올 걸 알고 우리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경찰이 아니 네가 그렇게 무서웠으면 집에서 5분에서 10분 동안 떨지 말고 바로 그 남자가 와서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여자를 탓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증거도 없이 떠벌대는 바람에 지금 그 범인 놓쳤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남자가 범인이 아니에요 라면서 막 이 여자한테 화를 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 이 여자가 말하는 건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수상한 남자가 와서 신고를 했을 때 왜 이렇게 경찰이 늦게 도착한 건지, 집에서 5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찰인데 차를 타고 오면 몇 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지. 자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왔으면 이 남자가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좀 더 주변 수색을 하지 않고 3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갔는지, 그리고 자기가 빨래를 해서 밖에다가 기저귀나 무언가를 널러 밖에 나갔을 때 혹시나 이 남자가 빨랫줄로 여자 목을 조를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 뒤에서 갑자기 덮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왜 경찰들은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은 건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날 당일 언니 부부도 그 남자를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냥 스쳐 지나갔기 망정이지 만약에 그 수상하게 보이는 이 남자를 잡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했으면, 이 남자가 만약에 갖고 있던 칼이 있었다면 우리 언니 부부들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왜 우리 언니 부부들 이야기도 이 경찰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린 건지. 분명히 수상한 남자를 나 말고도 우리 언니까지도 목격했다고 하는데. 자 네 번째, 내가 오해했을지도 몰라. 그래, 이웃 부부의 아들이 용의자가 아니라고 치자. 그러면 왜 그 남자를 용의선상에 두고 몰래 잠복까지 하고 그 남자에 대해서 조사까지 했으면서 왜 결론적으로는 아무 수세도 진행되지 않고 남자를 잡아들이지도 않고 왜 남자에 대해서 뭐 수사하지도 않고 왜 언론이나 다른 매체들은 다 쉬쉬한 건가. 그래서 어쨌든 이 여자가 되게 긴 글을 남겼어요. 이걸 진짜 이 나라 죽는 줄 알았다. 긴 글을 남겼고 실제로 형사의 실명까지 남겼어요. 실명까지 걸어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여자의 혼자만의 주장인지 사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그러니까 뭐 관심병자일 수도 있고 뭐 음모론자일 수도 있고 어떤 일각에서는 이 여자가 뭔가 장난일 거다 아니면 그냥 어그로 끄는 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여자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서술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일본에 이 니 채널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이 채널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니 채널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고발 사이트가 이렇게 스레드로 올라간 거야. 지금까지도 있어 이 스레드가. 자 전용 스레, 이 여자가 고발한 이 전용 스레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게시판에 과연 사실일까?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지. 막 댓글로 막 이거 진짜일까 가짜라고 하기엔 너무너무 구체적인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11년 전에 그녀가 겪었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임산부 사건을 대한 그 나고야 임산부 그 해부 사건에 관련돼서 이 여자가 되게 자세하게 서술해 놨는데, 사실 그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게 그 당시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도
안 나온 정보들이 막 그녀가 적어놓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아 혹시나 이 여자가 진짜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사람들의 의심도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당시 신문기사나 아니면 당시에 나왔던 그런 뭐 서적이나 잡지 이런 거 보고 그냥 거기다 정리한 걸 수도 있잖아요.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하기엔 이 열정이 너무 많아. 막 11페이지 이상이야. 막 엄청 많은 페이지를 썼다니까 이 여자가.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장난 어그로라고 하기엔 이렇게 열심히 장난을 친다고?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녀가 망상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뭐 도청 장치를 설치해놨다. 뭐 그런 거죠. 도청과 망상은 우리가 좀 같이 보는 좀 그런 게 있잖아. 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도청 장치를 설치해놨다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게 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녀가 망상 환자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뭐 그날 이 사건에 대한 그녀의 글에 관련된 진실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당시에 이 사건에는요, 4만여 명의 수사 요원이 동원되고 수사를 했습니다. 자, 나고야 임산부 그 해부 사건의 수사 본부는요, 4만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수사를 계속했지만, 목격 정보는 100건 정도였고요. 하지만 이 목격 정보가 사건의 결론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동원한 인원이 17,500명 정도였지만, 2년 뒤에는 23,000여 명이 더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자, 4만여 명의 수사 인력의 노력에도 이 사건에 대한 범위는 잡지 못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이고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자, 어느 한 가정은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렸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아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 아닌 그런 관심에 지쳐서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조사 결과로는 남편이 사건 이후에도 원래 아파트에 살았대요. 근데 1년 후에 도쿄로 전근을 하고 나서 회사를 퇴직하고 친구랑 같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그 태어났던 아이는 남편의 본가로 맡겨져서 남편의 부모님이 키워주셨다고 해요. 남편과 아이는요, 현재 하와이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아이의 남편이 본가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남편의 아버지도 암으로 병사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남편은요, 자신의 아이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처음에 부인의 친정 근처에 이사를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와이로 갔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신초라는 그 일본 잡지인데요. 1999년 10월입니다. 자, 남편의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가 진짜 왜 없는지에 관련된 진짜 진실은 아이는 아직 자세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아이와 자신의 친어머니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이 엄마에 대해서 그 엄마의 사건에 대해서 알기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가 그거를 아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아예 그냥 해외에 가서 사는 것을 아마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맨션이 있을 거 아니야. 사건 현장. 이걸 일본말로 지코부게인이라고 해요. 사고가 난 그 물건이라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일단은 사건이 일어났고 이 집이 빨리 팔려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 이 부동산에 관련된 트위터에 글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 집 근처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자, 나고야 임산부 토막살인 사건. 임산부를 살해한 후 배를 찢어 태아를 꺼내 거기에 전화기와 열쇠고리를 쑤셔넣고 떠난 범인. 또한 우연이지만 내 친구가 새 집을 찾고 있을 때 이 옆에 건물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그때 범인은 잡혔어! 라는 허위 설명을 들었다. 라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어! 라고 했는데 사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죠. 미제사건이기 때문에. 라면서 그런 거짓 해명을 들었다. 라면서 그 사람이 소개해준 부동산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트위터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은 우리 집 옆 마을인 나고야시 나카가와구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용무가 있던 곳의 바로 코앞에 1988년에 일어난 엽기 사건, 나고야 임산부 갈갈이 찢긴 사건, 그러니까 해부 사건 현장이 있었습니다. 2층 앞방에서 그 사건은 일어났는데, 32년이 지나도 아직 입주자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집이죠. 그래서 아마 없는 것 같다. 3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입주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가엾은 임산부는요, 임신한 채로 이제 배가 갈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막 전화기랑 막 그 미키마우스 열쇠고리랑 막 이런 게 강제로 배에 넣어진 거잖아. 자, 돈을 노린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여자의 배를, 임신한 여자의 배를 찢어서 무언가를 거기 안에다 넣는 뭔가 희열을 느낀 어떤 미친 사이코의 살인마가 아닐까. 그래서 그 1960년도에 일어났던 여중생의 배가 갈리고 거기 안에 속옷이 들어간 사건, 그리고 이 지금 1988년도에 일어난 사건, 이 범인이 만약에 동일범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동일범이 아니더라도 둘 다 미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남자는 어디에선가 웃으면서 잘 살고 있겠죠. 어쩌면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전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 남자가 결혼을 했어. 왜냐면 그 발자국이 사이즈가 남성의 발자국이었다, 남성이라고 친다면, 만약에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어. 그럼 아내가 임신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임신한 아내의 배를 보면서 그 충동을 어떻게 참았을까? 혹은 자신의 딸이 있다면 그 딸이 임신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임신한 딸의 배를 보면서 어떻게 충동을 이겨냈을까? 계속 저 배를 가르고 무언가를 넣고 싶다라는 충동, 그런 갈망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끝입니다. 격주로 진행됩니다. 한 주는 제가 예전에 했던 도저히 이 영상은 몰아보기, 제가 요즘에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몰아보기를 올릴 수 없을 만큼의 퀄리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제가 다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다음 주는 새로운 사건,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사건, 이렇게 해서 격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할 거 없어요, 왜 또 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할 거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전 영상이 있는데 조금 더 좋은 영상,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그걸 또 한꺼번에 몰아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막 저작권에 걸리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또 재판 결과가 그 당시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그런 다시 예전에 했던 사건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 돼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진들, 영상들도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아마 이 나고야 임산부 살해 사건은요, 하나가 19금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나요?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서 범인이 잡혔으면 좋았겠지만 정말 이런 미제 사건은 정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좀 뭔가 이게 딱 잡혔다, 벌을 받았다, 딱 이런 사건을 좋아하는데, 제가 하지 않은 정말 몇 안 되는 미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의 피드에 뜰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20만인데요.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 K짱은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고 나가요. 나갈 거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나가. 솔직히.